밤새 잠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깜빡하고 일어났더니 언니가 없어진 거야. 병원에 갔겠지. 애들도 애들이지만 언니까지 들어 누울까 봐 걱정이다. 하긴 사장님 속이 어디 속이겠어요. 딸 둘이 한꺼번에 일을 당했는데. 근데 언니 안 가봐도 돼?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도 아니고 장기전으로 갈 것 같은데 내 가서 뭐하니? 여기서 장사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주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지. 너한테만 다 맡길 수도 없고. 그렇죠. 나 혼자 못하지. 근데 언니, 루비 언니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라면서요. 아, 얼굴이 완전히 뭉개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 거기다가 유리조각까지 박혀서 몇 번을 꿰맸냐고 내가 물어보지도 못했어. 그만하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누나는 온몸이 다 부서졌는데 영영 못 깨어나면 어쩌냐고. 언니 벌써부터 눈물바람이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예, 그런 끔찍한 얘기 하지도 마. 내가 알아. 우리 누나 아주 강한 아이야. 아 참, 육수 새로 안 끓여도 돼? 어, 어제 준비해놨어요. 얼른 끓여야지. 아, 영업 안 합니다. 어쩐 일이야? 누님, 큰일 당하셨다며. 지나가는데 걱정돼서 들렀어. 아, 대강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누님, 기운내. 수술도 잘 끝났고 누나도 곧 깨어날 거야. 그래도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우리 루비 시집갈라 받아놨는데 저 지경이지. 우리 누나 서울로 뽑혀갈 건데 저 모양이지.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걸. 진하게. 아니 우리 전장이 지금 철야장사야.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네. 진짜. 아니 무슨 남자가 무슨 지푸라기 뭐냐 하는 게 휙 넘어가? 힘이 세나 보네. 그다 허풍 아니야? 허풍은 무슨. 아, 이렇게 떠미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딨어? 그리고 전생에 무슨 씨름 선수였어? 투푼 선수였어? 아. 아니 내가 무슨. 됐네요 두 분 다. 이상하네. 과장님이랑 대리님 두 분 다 지각이신가? 아니 과장님 출근하셨나 봐. 차례 핸드백 있잖아. 아 그렇네. 오셨어요? 어 오셨어요. 당분간 정대리 출근 못할 거야. 네? 왜요? 결혼해도 사표 안 쓰신다더니 마음이 변하셨나 봐요 정대리님. 그게 아니라 어제 사고를 당했대. 네? 무슨 사고요? 서울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나 봐. 어머 어쩌다. 방금 본부장님 만나고 오는 길인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는데 얼굴 골절이 심하고 뇌출혈도 있었나 봐. 어머 어떻게 정대리님 곧 결혼하신다더니 어쩜 좋아? 그러게 말이야. 하필이면 결혼 앞두고. 그러니까 다들 운전 조심해, 어? 정루비 씨 보호자 되시죠? 예. 병실 510호입니다. 루비야. 루비야,
루비야, 엄마야. 정신 좀 차려봐. 네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니?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결혼시켜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어때요? 마음 진정하셨어요? 걱정 많이 하시더니. 네, 감사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됐고, 아직 정신은 안 돌아왔지만 오늘 중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선생님, 우리 루나는? 정루나 씨는 위험합니다. 뇌출혈이 심했고 전신골절에 엉치뼈랑 무릎까지 손상이 심각해요. 선생님, 우리 루나 좀 살려주세요. 네? 사실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정루비 씨가 마지막 회진인가? 네, 선생님. 그럼 잠깐 제 방에서 말씀 좀 나누시죠. 네? 그럴 리가. 모르셨습니까? 네, 전 전혀.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사고로 유산이 됐습니다. 혹시 아시나 싶었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전혀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해서. 사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것이지. 혹시나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혼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산이 된 거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곤란해 일부러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유산을 하다니. 아유, 불쌍한 거.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빨리 서두른 걸 모르고. 그나저나 배서방은 이 사실을 알까? 아니야, 모를 거야. 안다면 임신한 애를 서울에 혼자 운전하고 가라고 보낼 리가 없지. 그 자상한 성격에. 어머니. 어, 자네 왔어? 루비 입원실로 옮겼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왜 입원실에 안 계시고? 나 루나한테 잠깐 들렸다 갈 테니까 입원실에 먼저 가 있어. 아, 안 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해야지. 그래도 지들 자식이었는데. 네, 죄송해요 사장님. 예약한 거 취소하려고요. 살다 보니 그런 일도 당하네요. 네, 나중에 다시 날짜 잡히게 되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호텔 웨딩룸 예약한 거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경민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황당해서 원. 본인한테 맡겨야지 어쩌겠어. 둘이 인연이 아닌가 봐요. 경민이는 처음 그 애를 만날 때부터 자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유학도 다 마치지 않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일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옷 입어. 춘천 가게. 네? 병원 안 가볼 거야? 여의도 김 박사가 병실 예약해 놓기로 했어요. 서울로 옮기시려고요? 그래야지. 나도 책임 있는데.
마음이 안 편해. 언니, 이게 무슨 고생이세요? 와줘서 고마워. 루비 잘 견뎌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식은 연기해야겠지? 여보세요? 뭐냐? 65점이? 왜? 왜? 얼굴 어떻게 할 거야? 저 얼굴을? 저 얼굴 어떻게 할 거야? 어? 상처 났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몰라서 말도 안 들어, 진짜. 엄마, 하지 마. 오줌이 세가지고. 누나 아프단 말이야. 누나 때리지 마. 엄마. 아, 진짜
너무 걱정하지 마, 경민아. 지금은 이렇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의사도 그랬다며. 다른 데 심하게 다친 데 없다고. 응? 네, 어머니. 접니다. 네? 루비야, 정신 드니? 그래, 엄마야 이거서. 정루비 씨,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김선생, 침대 좀 올려봐요. 네. 루비야. 선생님, 왜 루비가 말을 못해요? 루비야, 엄마야. 성대부분도 크게 다쳤어요. 아마 당분간 말하기 힘들 겁니다. 아휴, 세상에. 루비야, 엄마 알아보겠어? 정루비 씨, 정신이 들었어요? 좋아요. 당분간 말도 못하고 음식 섭취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갖고 푹 좀 쉬어요. 휴가라고 생각을 하고. 알았죠? 어머니, 루비 깼어요? 루비야. 언니! 언니! 루비 정신 들었다고? 어머, 루비야, 이제 살았구나. 살았어. 정루비. 루비야, 고생했다. 루비야, 우리 루비. 아이고, 루비야, 아픈 데는 없어? 이상해. 왜 날 다 루비라고 그러는 거지? 엄마. 난 루비가 아니야. 난 루나야. 루나라고. 정루나. 왜 루비야? 어디 아파? 어? 억지로 말하지 마. 곧 괜찮아질 거야. 어? 그래, 이거사 너 죽다 살아났어. 자동차 사고로. 루비야, 울지 마. 안 돼. 내 얼굴 안 돼! 루비야. 루비야, 진정해, 어? 난 루비가 아니야, 이 바보야. 루나야. 네 자식 정루나! 놔. 다 필요 없어! 루비야, 어떡해. 서방,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말씀하시죠. 우리 루비가. 아, 저 잠깐만요. 아, 네, 아버지. 여기 효용관이다. 아, 네, 제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아, 어머니 아까 하시려던 말씀이. 그러니까 어쩜 자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루비가. 경빈아. 어, 아버지. 아유, 안녕하세요. 심려가 많으시겠습니다, 사부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루비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 아는 병원에 연락해놨으니 이제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서울로 옮기겠습니다. 서울로요? 이제 정신도 들었으니 정밀한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될는지. 네, 그러셔도 됩니다. 결혼식은 아직 못했지만 루비, 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입니다. 마음 굳건히 하세요. 그리고 동생도 걱정 마시고요. 이이가 루비랑 같이 치료 부탁했어요. 루나까지요? 아유, 아닙니다. 루나는 여기서. 제가 책임집니다. 사부인, 그렇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사를요? 네, 고모. 산울댁에서 루비, 루나 둘 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준다는데 명색이 애미가 돼서 여기서 나몰라라 장사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건 그렇지만 별이기도 낯짝이 있다고. 우리 루나가 아직 정신도 못 깨워놨는데 여기 뚝 떨어져서 이건 말이 안 돼요. 전 고모가 안 된다면 나 혼자라도 갈래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무슨 나만 낙동강 오류에 만들라고? 고모는 똥파리 있잖아. 아이고 언니 진짜. 나이도 젊고 고모가 매번 부르짖는 총각이고 더 늙기 전에 마음 정해요. 괜히 오락가락 해봤자 고모만 손해요. 연하 남자 어디 그렇게 쉬워요? 튕겨봤자 다신 똥파리도 없어요. 어떡하지? 나 얼굴이 생명인데 어떡하냐고! 이건 뭐지? 얼른 벗어봐. 아, 누가 아주 갔는데? 난 서울로 오디션 보러 가는 길이었고 루비는 맞아, 시아버지가 사줬다는 그 외제차. 그럼 언니는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언니, 언니,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루비야 왜 이래? 루비야, 루비야, 루비야. 쉬, 자. 내가 있잖아, 정루비.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네 곁에서 상처 자국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날 믿어, 루비야. 나 믿지? 난 루비가 아니야. 루비가 아니라고. 루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잘 챙겨줄 거야. 너도 처제도 사고 나기 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을 거야. 그럼 언니도 살았구나. 죽은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럼 루비도 나처럼 얼굴을? 루비야, 빨리 회복해서 결혼해야지 우리. 결혼? 나랑? 그럼 지금 내가 언니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엄마도, 고모도, 모두 다? 사랑한다, 루비야. 살아줘서 고마워. 이제 좀 쉬어야지. 네, 어머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올게. 응? 이거 사.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아기 가졌다고. 결혼식이 코앞인데 그게 뭐 남사스러운 일이라고 엄마한테 말도 안 했어. 아기 잃었다. 괜찮아. 아기야 나중에 또 가지면 되는 거고. 배서방은 알아? 그래.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말하면 뭐 하겠니? 서로 마음만 아프지. 언니? 어떤 언니? 얘가 아직도 정신이 온전치 않긴 않네. 네 이름이 루비야. 정루비.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이대로 영영 못 깨어날 수도 있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고. 루비야 그러지 마라. 루비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루비야. 날 믿어, 루비야. 나 믿지? 루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잘 챙겨줄 거야. 너도 처제도 사고 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을 거야. 정루비, 빨리 회복해서 결혼해야지, 우리. 사랑한다, 루비야. 루비. 루나. 말도 안 돼. 왜 날 언니로 아는 거야? 왜? 루나, 중환자실에 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했는데 영영 못 깨날지도 모른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모두 다 날 루비로 알고 있어. 내가 완벽하게 바뀔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언니 대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아니야,
그게 가능해? 너 미쳤니? 정 누나 너 미쳤어? 하지만 갖고 싶다. 언니 자리 갖고 싶어. 미안해 언니. 이건 운명이야. 내가 운전을 한 것도 사고가 난 것도 그리고 내 손에 루비 반지가 끼어진 것도 어차피 언니 언제 깨어날지 모르잖아. 영원히 못 깨어날지도 몰라. 그렇다면 언니 자리 동생인 내가 가진다고 큰 죄는 아니잖아. 언니가 아니라면 어차피 다른 누군가에게 뺏길 그 자리 차라리 내가 가질게. 내가 미안해 언니. 용서해줘.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가질 거야. 꼭 그렇게 하고 말겠어. 이건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야. 이제부터 내가 루비야. 정루비. 정루비. 난 정루비야. 말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애기가 됐네 우리 루비. 경민이 너한테 그게 인연 아니다. 아기는 괜찮은 건가요? 임신을 했었는데. 우리 이걸로 인연 끝냅시다. 회사 막내 집만 정말 내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불쌍한 우리 루비. 루비 없으면 저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루나 만나러 왔습니다. 넌 루나야 맞지? 루나지?